아니 그거는 휴가 아 이슈가 근데 있어서 근데 이번 주에 안 풀리셨잖아요. 이번 주에 휴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운동 휴가라는 게 없는 거 휴가 언제까지 왔어요? 아? 월요일 날 운동이 휴가가 어딨어요? 저 인천 화재 추모의 의미로 안 갔습니다. 왜? 저 월요일부터는 휴가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빨리 빨리 주세요. 간대요. 빨리 주세요. 아니 한 넌 너 아 아니야.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모 나풀이 휴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휴가 저번 주 가셨잖아요. 아니야 휴가 아니 그 쌤 마음이 휴가야. 아니 쌤 그거는 너무. 자 매번 나오는 탑5 일출 어법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구문 분석이 관건인 유형들 이거 봐봐. 뒤통수 때리는 거 봐봐요. 고3생이고 어법과 시리즈 단 한 번도 구문 분석 얘기 안 하다가 구문 분석의 관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지. 맞나요? 미리가 준비요? 미리부터요. 네. 예. 근데 미리부터라는 말을 쓰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의미가 더 정확히 전달되면 되지. 자, 그래서 절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자라고 했는데, 자, 절에 대해서 배웠던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절에 대해서 배웠던 거. 절이라고 하는 건 뭐였을까 우리 기억해보죠. 우리 그 실력 따지기 하면서 다 까먹었죠. 절이 뭐 하는 친구였지? 주어 동사가 존재해요.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데 주어 동사는 뭐 문장과 맞지 않나? 문장과 절의 차이점이 뭐였을까? 절은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그럼 그 절을 이끌어주는 데가 누군데요? 무슨 접속사? 상관 미치 아. 어. 있잖아요. 종속. 아, 종속 접속사에 의해 이끌어진 것이다.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걸까 문장이. 다른 품사. 아, 종속 접속사에 의해 다른 품사가 된 문장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빨리 적으세요. 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다른 품사가 된 문장을 얘기한다. 다른 품사가 됐다라는 말은 문장 자체가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됐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오케이? 기억나시죠? 이제부터 기억 안 나면 안 돼. 죽은 분이거든. 이걸로 숟가락 살인마처럼 때려 내가 죽게 줘. 정민이가 어디서 구해왔어? 백품 마스터. 어? 백품 마스터. 주어 동사를 포함해서 문장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뭐다? 품사가 되었고 문장 성분이 되었다라는 말이야. 품사가 되었고 문장 성분이 되었다라는 말이야. 자, 전에는 주어 동사가 기본적으로 하나씩 있어야 되고 하나의 전에 접속사 없이 두 개의 동사가 쓰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밑줄만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쓰일 수 없다. 그래서 동사는 한 번만 쓴다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동사를 두 번 쓰고 싶으면 필요한 품사가 뭐였을까? 동사가 두 개의 절을 연결할 때는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접속사나 아니면 종속 접속사인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뭐 우리 흔히 생략되는 것들은 대접속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책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 오른쪽 봐봐. 문장이 우리 지난 책은 한 줄짜리인데 벌써부터 세 줄짜리 나오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문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알겠습니까? 무기가 있으니까 고분고분 해주셨네요. 자,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접속사 한 문장 여러 동사 쓰인 것처럼 보여 잘못된 문장과 절실을 만든 상태이다 라고 하지만 이 문장 그냥 잊어버린 게 지워버려. 우리에게 더 헷갈림을 주는 친구야.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 필요 없는 선이니까 저것은 X 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oach Smith knew this team would be the best. He had coached in recent year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거 다 구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속사가 생략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쵸? 우리 위치한의 품격에 맞게 틀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뭐가 틀려요? 안 틀렸다고. 틀리지 않았다고. 예? 네. 자, 동사 자리와 준동사 자리를 구별하는 대표적인 패턴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동사는 한 번 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준동사를 써야 된다. 그럼 준동사의 개념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준동사, 준동사의 정체가 뭐였지? 대절 승략. 대절 승략임. 네. 가방을 벌어야 돼요. 뭐.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자, 정확하게 얘기해 보시고. 종속 접속사를 축약하는 것이 준동사 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성하는 건. 뭐 대절 승략이라고 했잖아. 대절 승략이랑 다르죠. 승략이랑 축약이랑 다르지. 대절 승략이랑 다르지. 거의 뭐 거기서. 아니지. 자, 동사 자리. 명령문의 동사 자리, 주어 문장의 동사, 수부정사 문장의 동사 이렇게 말하는데, 준동사 자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어, 목적어, 수식어 자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자리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절이 축약이 되면 준동사 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사였던 종속 접속사 절이 축약이 되기 때문에 동사만 남은 준동사 구가 동사가 다른 품사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설명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또 이제 무지성으로 문제만 풀고 싶지? 그립지 않나요? 문제만 풀고 꿀빨간 지난 주가 문제 푸는 게 더 싫은데요? 싫은데는? 네. 즐 아니 자, 국법적으로 대등한 A, B가 연결되는 구조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등위 접속사, 자, 종속 접속사 얘기했으니까 등위 접속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등위 접속사의 개념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쌤 써준 문장 그대로. 같은 위상에서 오고를 연구하는. 네, 같은 위상에 어법을 연결하고, 똑같은 말은 생략한다. 같은 위상의 어법을 연결하고 똑같은 말을 생략하는 것이다. 그럼 상관 접속사는 뭐 하는 친구라고 얘기했었을까요? 상관 접속사 뭐 하는 건데? 부사 같은 거 붙여서 의미 더해주고. 부사를 같은 거 의미를 더해주고. AB랑 무슨 관계? 자, 등위 접속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지? 병렬 구조다라고 얘기했었죠. 병렬 구조다라고 얘기했었죠. 상관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의 일종으로 병렬 구조를 이룬다라는 것까지도 우리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리고 from A to B, between A and B 같은 친구들도 자, 일종의 이렇게 생각할게요. 등위 접속사처럼 상관 접속사처럼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등위 접속사나 상관 접속사처럼 취급해 주시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비교급 된 앞뒤로 연결되는 비교 대상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비교급 된 뿐만 아니라 as 이런 친구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등급 고수하기. 삽입적의 상태를 알아두라 라고 말했는데, 자, 이거는 우리 독해 때 했던 건데, 오랜만에 책에 나왔네요. 삽입절이 뭐 하는 친구였을까요? 삽입절.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 삼인초를 뭐 하는 친구였어? 삼인초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 삼인절이 뭘까? 삼인절 삼인절이 뭐야? 관계대명사 삼인절 뭐였어? 관계대명사가 삼인절이에요. 관계대명사 속에 삼인절 있었잖아. 삼인절의 뜻이 뭐예요? 너는 이기로 강등하겠어. 자, 주어 플러스 추상동사가 들어오는 관계대명사들 내에 주어 플러스 추상동사가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주어 플러스 추상동사가 오는 형태로 해석은 주어가 추상동사 하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모양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대명사 다음에요. 주어, 동사, 동사 패턴. 주어, 동사, 동사 패턴. 혹은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패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동사 패턴은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로 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패턴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다. 연습할 적으세요. 뭐야 이 흔히는? 여러분 진도를 빨리 뺐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나가서 물어보세요. 천천히. 왜요? 그래야 그래야 뭐 기억이 안 나죠. 뭐 그러면 알았어. 여기에서 11번까지 풀수번만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순히 저희 요구를 그럼 쌤이 오늘 힘들긴 쳐요. 쉬는 시간이 뭐래요? 근데 누가 좀 죽여줘. 자, 홀수 빨리 푸세요. 김현수, 다음 자 넘겨서 빨리 홀수만 푸세요. 좋은 분석도 다 하세요. 문장이 길어지고 하니까 좀 머리가 아프죠? 아닌가요? 말 걸지 마. 네. 네. 제가 먼저 대답했거든.
부문부서 카 부문부서 안돼 이런 거. 아유 이소 잘하는 거야. 어 형준아 뭐 하고 있지? 뭐 하고 있죠 형준아? 현서 어 다 있네? 너 계대충했지? 여드름 터져버려라? 이미 다 터졌어요. 여드름 치료받았다고 야 빨리 물 마셔. 야 물 마셔. 아, 아. 왜? 여드름 치료해야지. 여기 안 보이는 거 보셔. 그 내가 본다고 뭐 내가 놀리냐? 응? 당연한 거. 아, 당연한 거야? 은채 한 중에 나 황준아만 얼굴 몰라. 어깨. 어? 어제가 보겠지 뭐. 강대로. 어째? 못 다니지 않았어요? 한 번 못 봤었나? 여름. 아니야 언제 한 번 그냥 너무 걷고 있다가 한번 걸리고 다시 왔었었어. 내가 까먹었어. 어? 자, 그럼 짬이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하죠. Amongst 나오면 Amongst가 뭐야? ST고 생략할 수 있는 어몽입니다. 어몽이 무슨 말이었지? 뭐뭐 중에서. 어? 뭐뭐 중에서. The Dragon Warrior is Among Us 라고 우그웨이가 이렇게 딱 찍거든요. 그래서 쿵푸 팬더를 딱 찍죠. 자, the habit of reading newspapers has been on the decline and some of the dollars previously spent were spent on newspaper advertising have migrated to the internet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해빗, 자, 동경이 5분 처리해 주시고, 뭐 하는 습관, 신문을 읽는 습관은 has been on. 뭐 하고 있대요? on the decline 하고 있대요. on the decline. on the decline. 무슨 말일까? 감소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오케이? has been declining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영어에서는 그냥 명사형으로 처리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굳이 이렇게 길게 쓴다. 여러분들을 열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알았지? 그럼에도 열받죠? 네. 싸가지가 없기 때문. 아니. 만물 싸가지론이에요. And some of the dollars. 이제 그리고 이제 금액들이야. Previously spent or spen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뒷부분 봤을 때 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잖아요, 바티마.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여기 들어갈 만한 준동사밖에 없죠. 분사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전에 사용된 달러들이 어디에? Newspaper advertising 신문 광고에 사용되는 달러들은 migrated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서 빨리 따라하시고 보완하세요. 잘했구만. 혹시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우리 유민이가 지금 은채한 이게 몇 명인 줄 알아? 24명이야. 많아졌네. 계속 들어와. 그냥 전화 오면 은채한만. 그냥 전기만 들어오시대요? 안 와. 이걸 다 누가 만들어? 허유민이 만들어줍니다. 제가 설명 때 허유민 팔았거든. 유빈이 초반에 막 이제 어렵다고 막 하던 시절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달래고 할 수 있어 했더니 얘가 1년 만에 이제 데일리 A가 나오더라. 얘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아바바게 싫다고 찍찍하는데. 아 이거 똑같아요. 근데 얘는 장 싫은 거 너도 부담돼서 싫은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싫어요. 그냥 진짜 싫다. 그거를 이제 설명할 때 쌤이 이제 유빈이 그 데일리 캡처해가지고 데일리 점수 캡처해가지고 허허만 나오게 해가지고 했지.
그래도 네 이만큼 들어왔어. 자, 괜찮아요. 최상위 반이라고 힘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30명 하면은 쌤 선물. 어? 와. 저까지. 아? 저도 못하다.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못했는 것 같아. 그리고 은근 제자리 걸음 중이신 우리 김규린 선생. 아, 있습니다. 이중해지 마요. 어? 이중해지 마요. 그 다음에, 원래 천재였는데 바보 된 김현수도 있고. 바보라기보다는 약간 유치해졌어요. 영어 왕. 말은 영어 왕이었는데 좀 바보 된 것 같고. 우리 강민이 쌤이 잘 키웠고, 우리 서우 쌤이 잘 키웠고, 황준아 요령만 늘어가고 있고 아주 얄미워 죽겠습니다. 그리고 바보 된 사람 또 우리 여기 없지만 오늘 영상을 보게 될 김류. 왜 왔어? 일본 여행 갔어요. 서울. 나고야. 왜 이렇게 여행 많이 다녀요? 모습 안 좋아하는 사람. 이 혼 이그소 했어.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measurement system. 자, 측정계, is objective to the extent. 이렇게 말하는데, 자, to the extent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to the extent. 무슨 말이에요? 확장? 어? to the extent. 뭐뭐한 정도로. 뭐뭐한 정도까지.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한 정도까지. 자, 그래서 측정계는 객관적입니다. 뭐하는 정도까지. That two observers evaluating the same performance arrive at the same measurement까지 일단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observers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that은 뭐하고 있지? that은 뭐하고 있습니까? 뒷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 완전한 후에 대체 동격이죠. 네. 아, 두 명의 관찰자인데요. 뒷부분에 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황준아? 저러니까 요령만 늘었다고. 그 있잖아요, 여기. 5번 차례가 한 명밖에 없네요. 5번 차례에 허위를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도 지금 24명. 하나. 아니 근데 우리 이서우가 버티고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우리 이서우. 리딩 전단계. 아, 서우도 팔았다. 맞아요. 내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주나 결석하는 애 있어요. 그래서 팔고. 오늘 다 팔렸어. Arrive at the same. 어디에 도착하고 있다. At the same measurement. 두 관찰자, 같은 그 수행을 평가하고 있는 두 관찰자가 도달하게 됩니다. 같은 측정계. 졸려요? 앞에서도 있고. 돌았나. 너무 졸려요, 진짜. 자, 5번 보겠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다른 못 볼 것 같아요. 서럽하세요. 자, if it badly. 자, badly라고 하는데 badly 뭔 말? badly. 매우? 매우? 배들리 뭘까? 배들리 나쁘게 막! 나쁘게 먹고 있다면 배들리. 자, 이거 배드라고 하는 거 배들리 나쁘게라는 뜻도 있고요. 배 절실하게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스테이시의 소배드 있잖아. I want you so bad. 난 널 너무 원해. 이런 거 있어요? 오! 들어보세요. 아이, 삭제될 뻔했는데. 아니 쌤이 그 예비고 해설 강의 하면서 어텐션 그냥 간단히 불렀는데 그거 누가 클립 따가지고 다 돌렸더라. 어디에요? 발산 중에 이정현. 자, 올리지. 너가 나쁘게 먹는다면 you resolve to start eating well 이렇게 말하는데, 자,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래? 너가 나쁘게 먹고 있다면 너는 뭘 하고 있는 거래? resolve가 뭐야? resolve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잘 먹기 위해 해결한다 해석됩니까? 아니에요. resolve는 결심하다라는 뜻도 있어. 너는 제대로 먹기 위해서 결심할 것이다.
쌤이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식단을 안 하기 때문. 그래서 식단을 하고자 혹은 아 이번에 결심했어요. 다음 주부터 다시 운동하는데 절식할 거야. 저녁 안 먹을 거예요. 유리 없을까 할까? 네, 좋아요. 일단 이거 리뷰하고요. 네, 하고요. 자, 너는 잘 먹으려고 결심할 것인데 However, if you are eat burgers and ice cream to feel comforted, relaxed and happy 까지 묶어보세요. 자, 당신이 버거나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면 뭐 하려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혹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행복감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이나 버거를 먹게 된다면 Try to replace them with broccoli and carrot juice. 이절. 자, 근데 자, try 다음에 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럼 try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Trying. 조금 더 to try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Try 하고 try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rying to replace with broccoli and carrot juice. 자, 그 햄버거나 아이스크림을 브로콜리나 당근 주스로 대체하는 것은 대체하자고 그렇다는 것은 뭐와 같다? It's like dealing with a leaky bathroom tap or repainting the kitche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dealing with a leaky bathroom이래 leak 우리 알고 있는데 뭐 할까? leak leaky요? leak leak 누출 누출 그럼 leaky가 뭐야? 새는 그 화장실 수도꼭지를 뭐로 by repainting the kitchen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부엌에 페인트를 칠해서 화장실에 새는 수도꼭지를 대처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야?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오케이 쓸모없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안 먹고 다른 거 먹고 난리 치다가 요요 오고 난리 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7번 가보죠. 자, during its half century. 자, 그래서 지난 50년 반, games were not played at night, which means the baseball games like the traditional work day. Ending with the sunse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자, 위치는 선행사 누굽니까? 김유리 네 완전 망하게 나왔네요. 암수장 전체 Which means that 데디아를 얘기해주고 있대. 베이스볼 게임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스볼 게임. 전통적인 근무일처럼 베이스볼 게임이라고 해서 뒤에 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본동사 처리해야겠지. 끝났던 것과 같다. 언제 해가 졌을 때 끝났던 것과 같다. 해가 졌을 때 끝났던 것과 같다. 자, 구분사업 다 하셨죠? 자, 선셋의 세부의 세부 분사만 안 해도 되겠죠? 네. 이거 봐봐요, 문제 풀기 하니까 아주 집중도 못하고, 김현수. 네, 집중하고 있어요. 자, 9번, The old maxim, I'll sleep when I'm dead is unfortunate. Adopting this mindset. And you will be dead sooner and the quality of that life will be wors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the old maxim, maxim 뭐였죠, maxim? 이즈라엘. 이거 배웠잖아, 우리 그 맥심, 저기, 누구냐,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서. 벤자민 프랭클린, 너가 친절을 받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친절하십시오, 이렇게. 격언. 오래된 격언입니다. I'll sleep in I'm dead. 난 잠은 죽어서 자겠다라고 하는 오래된 격언은 It's unfortunate. 뭐래요? 불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행합니다.
내 잠은 죽어서 자겠다. 누구야? 오랜만에 까는 ESTJ. 잠은 죽어서 자려는 자들. 좋은 거 아니야? 어? 여기 이서우도 같이 봐. 잠은 죽어서 자려고 하는 이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 불행합니다. 왜? 자, adapting this mindse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답팅이 맞을까요? 어답트가 맞을까요? 어답트. 어답트 왜요? 뒤에 그 접속사. 엔드가 오니까. 그치? 그리고 명령문입니다. 오케이? 네. 자, 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너는 곧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삶은 더 나빠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저주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Individual neuron sends a signal in the brain uses as much energy as a leg muscle cell running a marath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자. send라고 하는 거 동사처럼 보이는 게 있네요. 뒤에 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처리? 분사 처리하시면 되겠지. 자, sent야 sending이야? sending. 자, 그래서 뇌 신호를 보내는 개별적인 뉴런들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만큼이나 많은 에너지? 레그머스 셀, 다리 근육 세포만큼 다리 근육이 뭐하고 있는데요? 메라톤을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성우의 정말 정말 지난번 단어 좀 풀어야 되겠네요. 저 1등. 아, 그러면 제가 그러면 결석자는 좀 페널티를 받아야 되겠죠. 지난번 단어 김현수 1번. 그 다음 단어 박강민. 그 다음 단어 다 맞은 사람한테 준 것 같아요. 김유린. 그 다음 단어 아니다. 김규리 전에 윤지호네요. 나 선택은 생각나고 김규리 그 다음에 78 다음에 황준하 그 다음에 김유리지만 안되고 이서우 허유. 김유리 그렇게 못했어요? 자, 오늘 며칠이야? 8월 9일 8972 두 번째가 김창입니다. 72니까 진짜 괜찮아요. 누나 자 누구 먼저 보겠어? 김현수 먼저 가볼까요? 누구? 저요. 아이 자 다음 누구? 허이맨 가볼까요? 장광. 자 박강민 눌러보겠습니다. 인정해줘요. 자, 잠깐 인식하겠습니다.